안녕하세요. 양평의 부동산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단월면 덕수리입니다. 이 덕수리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 근처를 많이 와보셨을 거예요. 왔다 갔다 지나가시면서. 다들 홍천의 비발디 파크는 가보셨잖아요. 그 비발디 파크 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 이 단월면 덕수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발디 파크까지는 차로 한 15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위치고요. 여기는 이제 소규모 13필지의 단지로 이제 분할해서 토목까지 다 해서 이제 매매하시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13필지 중에 이제 평수가 다양해요. 작게는 이제 전용 면적 116평부터 크게는 이제 147평까지 이제 좀 다양하게 돼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단지형이다 보니까 도로 지분이 안 분해서 이제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로 지분 포함되면 제일 큰 평수는 171평.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작은 거는 134.7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매매 나온 따끈따끈한 매물이고요. 이제 좋은 자리 선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작은 13필지의 단지에서도 다요 입지는 좋지만 더 좋은 자리, 조금 덜 좋은 자리 이렇게 그래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은 선점하실 수 있는 상태니까 좀 소규모의 소액 토지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설명부터 제가 간단하게 드리면, 여기 보시는 방향이 남서향이에요. 지금 시간이 2시 반이거든요. 근데 해가 지금 제 정면에 딱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서향이란 얘기죠. 남서향이고, 제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그래서 농막 신고하고 갖다 놓으실 수 있는 그런 땅이고, 지금 보시는 이쪽은 종중임야예요. 종중임야라서 개발이 되기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자리고, 간혹가다 이제 토지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산 벌목해 놓으면 이거 개발되는 거 아니냐, 주변 막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이런 거는 이제 수종 개량 때문에 산림청에서 이렇게 해서 벌목을 해놔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무를 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과정에 있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개발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요 주변이 대부분 종중임야예요. 그래서 요 임야는 없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거를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국어입니다. 그래서 한쪽면은 이렇게 국어랑 종중임야를 접하고 있는 요 라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쪽 라인을 접하고 있는 게 다섯 필지거든요. 근데 다섯 필지 아직 매매가 하나도 안 됐으니까 와서 보시고 제일 좋은 자리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용도 지역이나 이제 지목은 설명드렸는데, 이제 가격을 설명 안 드렸죠. 가격은 제일 궁금해하실 가격은 평당 68만 원입니다. 물론 토목 다 해서 도로랑 오수관로 다 연결해서 주시는 조건이고요. 이제 평당 68만 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수가 다양해서 제가 이제 총액을 말씀드리기가 좀 쉽진 않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작은 거면 한 9천만 원 초반대, 그리고 이제 제일 큰게 1억 초반입니다. 금액대가 굉장히 이제 소액 토지 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소액 토지 보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그리고 또이 토지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주변 환경 보시면 뭔가 진입성이 안 좋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하지만 2차선 도로에서 굉장히 편하게 진입합니다. 진입성도 아주 좋은 편이고요. 네, 아직 토지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사실 영상 보시면은 조금 상상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하셔서 저랑 한번 오시면 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잘 한번 현장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